오늘은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쏙 들어간 한 가지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많은 여성들은 커리어우먼이라는 단어의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가득한 빌딩 속을 하이힐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상상했죠. 그런 상상은 저도 가지고 있던 로망이었고 거의 모든 여성들은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여성들은 커리어우먼을 꿈꾸지 않고 전업주부를 꿈꾼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남편이 맞벌이를 원해서 서운해. 남자들은 와이프가 전업주부하는 게 그렇게 싫어. 남자들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돈도 잘 벌면 사랑하는 와이프 밖에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와이프 전업주부 시킬 능력도 안 되는 남자들 한심해.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전업주부 할 건데 아쉽네. 라는 식으로 혼기가 꽉 찬 여성들은 하나같이 회사 생활하기 싫어하고 전업주부를 원하고 있죠. 우리 여성들은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양성평등을 외치고 양성평등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도 잘 벌면 사랑하는 와이프 밖에서 고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남성에게 남자다움이라는 코르셋을 입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여자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구시대적 가부장 제도의 모순을 그대로 인용하며 누구보다 가부장적인 모습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언행이 보이시나요? 양성이 평등해야 하는데 어째서 남성만 사랑하는 와이프 밖에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을까요? 여성도 사랑하는 남편 밖에서 고생하지 말라고 전업시키고 그래야 하는 세상 아닐까요? 우리 한국 여성들. 딩크 합의 보고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전업하고 싶다는 게 괘씸하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결혼이란 뭘까? 왜 저딴 놈이랑 결혼하는 걸까? 남자가 여자를 존나 안 사랑하는 거네 이혼해라. 라는 식으로 딩크 합의를 했는데 꾸득꾸득 전업주부로 개백수짓하겠다는 걸 사랑하지 않는다 표현하는 여성들. 전업주부인데 어린이집 8시에 애 맡기고 6시에 찾아가는 엄마들. 어린이집 교사인데 맞벌이도 아닌 한녀들 진짜 개마나 왜 그럴까? 라는 식으로 전업주부가는 그리 여성시대에 올라오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애 보기 싫으면 왜 낳았을까? 전업주부일수록 더 아득바득 애 맡기려 하고 귀찮아하더라.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전업주부 때문에.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보이시나요? 그 누구보다 여성인권을 생각하고 여성이라면 이은혜 같은 인간도 쉴드 치는 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업주부의 폐악질을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애가 불쌍한 게 다른 맞벌이 부부 애들 집 가는 거 울면서 지켜보더라. 라고 말하는 현직 어린이집 FM리스트의 한마디를 보고 여러분은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애기 없는 딩크 부부 여자가 전업주부인데 남자는 집안일 어느 정도 해야 해. 계속 딩크였다가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하고 있거든. 근데 남편이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전업일 때도 남편이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하 설거지 빨래 돌리기 분담해야 해. 평일 집안일은 내가 80% 90%는 해야 한다 생각해 전업이고 애 없는 딩크라 할 게 없는데도 그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양심 뒤진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전업주부라면 당연히 자신의 업무가 집안일인데 어때서 자신의 일을 남성과 함께 하려고 하나요? 밖에서 쎄빠지게 일하고 온 남자가 집안일 안 한다고 왜 지랄을 합니까? 내가 일할 때는 지가 알아서 하던 일도 내가 말로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회사 다닐 때는 같이 분담해주는 게 당연한데. 지금 저 여자의 직업은 전업주부인데 왜 남자에게 그 전과 같은 삶을 요구하나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커리어우먼을 꿈꾸지 않고 전업주부를 꿈꾸는 이유가 여기서 보이시죠? 그 어떤 책임은 지지 않으며 가부장 제도에 꿀만 빠려는 그녀들의 한심한 행동들. 여러분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자가 전업주부인데 집안일을 분담하려 하면 그 여자와 절대로 결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도축당할 테니까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제발 FM이면 비혼 비연애 합시다.